만나보고 하겠습니다. 자, 여성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엄마가, 어머, 화사하게 노란색. 사진 한 판 찍어. 아, 사진 한 판? 아니, 지금 인터뷰 한 판. 예, 사진도 찍어주시고, 예. 아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아니, 그, 평소에 취재 편의점 즐겨보신다는. 예, 예. 완전 팬입니다. 편의점 하기 전부터. 예. 예, 완전. 아, 정말. 왕팬인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아니, 그, 지금 창원 특례시의 조국 혁신당 예, 예. 와서 오늘 캠페인을 할 텐데요. 예. 원래는 조국 대표를 더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조국 대표님도 물론 좋아하는데 네. 장윤선 기자님을 옛날부터 진짜 좋아했거든요. 야, 제가 나 너무 창피해요 갑자기 막 그러시니까. 아니요, 성격이 야통하셔가지고. 예, 그 이제 선거 이제 10일 남았는데요. 동네 엄마들을 이렇게 만나보시면 대세가 어느 쪽이에요? 그냥 첫 마디가 다들 짜증내요. 에? 짜증내요. 예. 저거 아니라고. 아니다. 예예. 예. 그래서 예. 확실하게 다들 잘못 찍었다고 시인을 다 하시더라고요. 잘못 찍었다고 예, 시인을 예. 하세요. 예. 예. 제대로 할 줄 알고 뽑아줬는데 네, 네. 막상 되고 나니까 국민은 안중에 없고 네, 네. 엉뚱한 정치를 하고 있다. 네. 이거 이번에 혼내줘야겠다. 네. 이런 말씀들 하신다는 예, 거죠. 예, 예.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사실 많이들 찍으셨죠 여기서 그분을. 아니요, 저는 안 찍었어요. 예, 아니, 뭐 주변에. 예, 주변 제 또래들은 다 그쪽을 많이 찍죠.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예. 한 2년 당해보니까 예. 자기들도 예. 제가 뭐 옆에서 뭐라 하는 것보다 스스로 자각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건 아니다. 예. 예, 이건 아니다. 이번에 똑바로 해야 되겠다. 예. 근데 제일 화내는 대목은 어떤 대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너무 민주주의가 너무 후퇴되고 말도 못하게 하는 그 자체가 입틀만 예. 거기에 제일 분노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야 이건 아니다 무슨 대통령이 어디 가서 말하는데 카이스트 학생을 입틀막해서 쫓아내질 않나 의사 입틀막해서 쫓아내질 않나 국회의원 입틀막해서 끌어내질 않나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 하시는 이 정부는 입틀막 못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누구나 입틀막해서 다 끌어낸다. 거기에 분노한 시민들이 이건 아니다 해서 표로 심판하자 이런 생각을 하신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투표 다 하신대요? 뭐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분들은 안 하려면 제가 끌고 가서라도 시키려고. 그렇구나. 네. 김건희 여사가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좋죠. 스트레스들 받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좀 어떠세요? 워낙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 평가 하고 싶지도 않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어머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따님께서 엄마 모시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엄마 한번 보세요. 엄마 손 꼭 붙잡고 딸내미하고.